1분 1초 말 한마디 한마디 멘트 하나하나 더욱더 신경 쓰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야. 진정한 생각과 또 생각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이들 잘 키우고 싶죠? 그럼요. 네. 그 아이들이 다좀 이렇게 뭔가 되었으면 좋겠죠? 네.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네.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이를 멋지게 키우는 데 있어서 목표가 어딘가를 생각해보세요. 목표점이 어디예요?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1등 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러고 나서 중1부터 못하면 끝이죠? 그렇죠. 그럼 중3 때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정말 사람은 언제가 가장 성공해야 되고, 언제가 가장 이 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되어져야 되냐면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부모 노릇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 70, 80, 90까지 하는 거죠. 평생.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래요. 미경아, 내가 너 키우면서 있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젠지 알아? 언젠데 엄마? 그래. 지금이요. 요새요. 우리 미경이 저 방송에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76세예요. 우리 엄마 좋아 죽어. 저 방송에만 나오면요. 괜히 방송 나온 날 아침은, 이거 나가고도 또 마찬가지예요. 방송 나온 날 아침은 괜히 증평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네. 왜 그런지 알죠? 자랑하려고, 그럼요, 자랑하려고. 네. 막 돌아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아우, 세상에, 미경이 또 나왔어, 방송에서 봤어, 내가. 근데 왜 이렇게 걔 강의를 잘해? 그러는 게 엄마가. 그래. 아이고. 걔가 다섯 중에 나를 제일 닮은 겨, 걔가 나를. 아이고. 그러면서 항상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자, 모든 부모는 당신의 자식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표점을 잘 정해봐요. 많은 엄마들이 단거리를 뛰어요. 그쵸. 단거리. 어떤 엄마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얘, 아이한테 저주를 퍼붓는 엄마도 있어. 너 있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평생 간대. 이거 그렇죠. 애한테 저주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해요, 입으로. 얘나 6학년 때 성적이 평생 간대더라. 그럼 걔 6학년 때 성적으로 평생 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엄마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잠깐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서 40대, 50대, 정말 80 노모가 봤을 때 자랑스러운 내 아들 50대가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제일 그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보면은, 이게 바로 생각의 체력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을 뽑을 때, 생각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했어요. 네. 왜냐? 그래야 생각하는 자가 생각 못하는 자들을 지배하는 거를 스티브 잡스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 그 면접을 볼 때, 물론 스티브 잡스의 회사는 IT 회사였어요. 지금 애플은 IT 회사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만, 자, IT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누구를 뽑았을까? 바로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은 아이들을 뽑았어요. 오. 인문학 서적.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했던 말 중에서 저는 최고로 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거든요.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직원들한테. 고객들한테. 당신들이 뭘 원하냐?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고객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랬냐면, 고객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자기네가 뭘 원하는지 몰라. 그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걸 네가 갖다 안겨. 그래야 애플에서 견딜 수 있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을 때 IT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부터 5초 안에 너 말고도 더 뛰어난 사람 옆집 가서 찾아올 수 있어. IT 능력 뛰어난 사람은. 근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생각의 힘은 아무도 흉내 못 해. 아무도 흉내를 못 내. 그 생각의 힘이 뭘까요? 바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보고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 중에서 제일 멋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저좀 따라해 보세요. 네. 들은 말, 읽은 말, 깨달은 말. 여러분, 들은 말은 뭔지 알죠? 옆집에서 들어서 전달을 똑같이 못해서 감 떨어지고요. 읽은 말은요, 어제 읽은 거 표시나요. 그래서 설 읽어서 그쵸? 다 표시나고요. 20년 동안 내 안에 체득되어진 깨달은 말이 대부분 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은 생각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IT는 기본이고 철학, 음악, 미술 모든 인문학 책을 총망라해서 읽은 사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애플에서는 뽑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객이 상상치도 못하는 걸 만들어서 고객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요즘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이들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못하고 살아요? 못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생각 못하게 하잖아. 아. 너 공부하지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생각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키우다가는요, 옆집애랑 전혀 차별화가 전혀 안 된 아이로 키우고 말 거예요, 우리가 다. 다 돈만 쓴 거예요. 헛돈만 쓴 거고. 아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옆에 있는 분과 어려운 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 파트너가 필요해요. 옆 사람이랑 파트너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네. 파트너? 파트너 손잡아, 손잡아. 둘씩, 둘씩. 아니, 거기는 무슨 강강수월래요. 뭐, 다 잡고 둘씩 잡으라니까. 둘, 둘. 근데 네. 정해줘야 돼요, 또. 아, 세 분이서 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렇지. 셋 남으면 하나 왕따 시키지 말고 셋이 하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머리 좋은 애, 생각자라는 애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IQ 높은 거랑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지금부터